와우. 자, 신색 그랜드 스타렉스. 이 차는 이제 LED 조명이 있고, 여기 어닝이 있는데, 어닝이 2m 50입니다. 어닝 같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내부가 굉장히 그 멋집니다. 전에 올렸던 것은 이제 요거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해가지고, 무슨 대리석 스타일로 만들었고, 요번에는 이제 우드로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멋지게, 풀옵션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암막 커튼도 그렇고. 자,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 맥스팬까지 다 되어 있고, 여기 LED 조명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아래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넓은 수납장이 저 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 속까지. 그리고, 자, 요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할 때는 1단도 되고,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이렇게, 또 안에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또 한전 충전기 있고, 여기는 이제 어닝, 또 열 수 있는 그게 있죠. 자, 이렇게 다시 닫고, 자, 한전 충전은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이 차는 아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저 앞에 2인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인석이 아닙니다. 이제 잠시 후에 밝혀지겠지만, 이거는 4인승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수납장이 또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수납장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컨트롤 박스에 이제 여러 가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고, 아까 제가 4인승이라고 했는데 5인승이네요. 5인승. 잠시 후에 5인승인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트리밍 작업이 천정서부터 이 사이드까지 다 되어 있어요. 트리밍 작업이. 그리고 앞좌석에도 트리밍 작업이 싹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저 운전석과 그 조수석은 리무진 시트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납장이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공책하고 손이 들어갔습니다. 손 다 집어넣으면 이만큼 넓은 공간에 수납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약간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USB라든가 들을 수 있게끔 스피커랑 같이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도 이제 뭐가 있는데 볼까요? 네, 여기는 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300암페어가 들어가 있네요.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또 인버터가 2,002km. 그리고 저 주행 충전기 다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전 충전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앞부분인데, 침상 기장은 이제 한 18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한번 걷어 볼까요? 자, 요렇게 걷으니까 뭐가 나오죠? 또 한번 이렇게 걷으니까 의자가 짠, 의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편안하게 이제 그 주행할 때 TV도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2인승, 그 다음 앞에가 이제 3인승, 그래서 총 5인승입니다 안전벨트까지 다 되어 있어서 편하게 주행할 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또 냉장고가 이렇게, 여기는 냉동실이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여기 또 수납장이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수전 있는 부분에 이제 여기 220 12볼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제 차 내부에서 주행할 때나 아니면 차박할 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막 커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연도가 이제 그 2016년도에 제작한 3월달에 제작했죠. 그리고 2017년 형이라고 합니다. 색상은 신색이죠. 그리고 가격은 2,990만원입니다. 2,990만원. 그 다음에 그 신분증 하나만 갖고 오면 명예이전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따로 뭐 이렇게 서류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그렇다, 부담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100% 할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여기 수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수전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찬장 그릇 같은 거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걸 닫으면 이렇게 깨끗이 됐고, 여기는 이제 또 생수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닫고 이렇게 깨끗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루질이 끝났다 그러면 발 좀 닦아야겠죠.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는 외부 샤워기가 달렸습니다. 요 누르기만 하면 돼요. 물은 아직 안 집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여기다 집으면 되고, 자, 앞쪽을 보시면 이제 리무진 시트로 모든 것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문을 딱 열면은 외부 탁자가 되겠죠. 테이블, 외부 테이블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음식 만들 때 같이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또 뭐가 있는데, 그냥 작은 물건을 수납할 수도 있지만 신발을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5인승. 자, 제작 연도 2016년. 보통 이제 3월 달에 제작을 하게 되는데 차가 나올 때는 2017년 형이라 그러죠. 그랜드 스타렉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리무진 시트로 이렇게 돼 있죠. 2인승이 아니라 요 좌석이 하나 더 있으니까 뒤에 두 개, 여기 또 세 개의 좌석이 있으니까 총 5인승이죠.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리무진 시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허리를 꽉 잡아주니까 운전할 때 상당히 편리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만큼은 제작을 해서 저도 이렇게 다니면은 지방 다닐 때 아주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도 트리밍 작업이 싹 되어 있죠. 여기 사장님, 요 대표님은 이 모든 걸 트리밍 작업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세요.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